셋, 고! 하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온도 체크랑 네. 선서도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국민들 대상으로 전국 75개 센터에서 무료로 체력 측정이랑 운동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운동등을 하면서 누나 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게 나오나? 네, 오늘 한번 체력 측정 한번 해보시죠. 체력을 뭐 어떻게 해요? 체력장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요? 같이 하실 분들이요. 와, 나 찍어 볼까? 인사해야 되나? 아, 일단은 모른 척 계속 있다가. 그냥 와도 모른 척 하시죠. 오랜만이다. 쌍둥이 두 분도 오랜만입니다. 어, 반갑다. 오늘 여기서 진행을 도와주실 운동 처방사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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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체력 인증센터에서 이제 체력 측정하실 거잖아요. 네. 신분증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건데 다섯 분 다 동일한 성인기 연령대 신청서를 작성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혈압에서 160에 100 미만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체성분 검사를 한 후에 진행될 겁니다. 준비 운동은 여기서 하고 동작은 되게 쉬운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쉽게 따라하시면 돼요. 오늘 측정할 체력 종목은 총 6가지입니다. 심폐지구력 검사고요. 경사도가 10%, 속도는 2.5에서 시작을 합니다. 3분 단위로 경사도와 속도가 올라갈 거예요. 남자분들은 총 9분인데 김민경님은 6분. 뭐 문제 없잖아. 다들 선수들인데. 어, 네, 쉬우실 거예요. 선수분들이시니까. 선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더 부담되는데. 은퇴한 지가 지금 심박수가 높아요. 위험하네요. 집 보내야 되겠습니다. 아니, 진짜 심장이 뛰는데? 이게 안 힘든 척해도 사실상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 네, 나옵니다. 연기하려 그랬냐? 저희 시합 때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상대에게 이 힘든 이걸 보이지 마라. 안정을 취한 자세로 심박수를 재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 이 심박수 측정기를 먼저 찰 거고요. 오, 심박수가 너무 좋죠? 역시 족구질! 냉혈 인간이야? 옆에 쳐다보시면 올라가요. 너 왜 긴장해, 올라간다, 올라간다. 갑자기! 자, 두 분 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뭐가 좀 이렇게 루즈한가 봐요, 지금. 되게 편해 보이시는 거. 포커페이스. 야, 니가 봐, 왜 나를 보는 거야? 아, 좋았어. 응. 자,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힘들어. 어, 이제 힘들어요. 어, 그렇죠, 힘들어, 이제. 어, 어떻게 하지? 저 어떻게 타죠? 힘든데? 저, 벌써 그 생각하는데? 160 이상 나올 거야. 아니, 그건 상관없고 힘들 것 같아요. 우와, 땀 봐. 서서히 멈추겠습니다. 고생 안 했습니다. 선물입니다. 저게 엄청 힘든 거 저 알고 있어요. 올라오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쟤 너무 높은데? 몇박이 왜 이렇게 높아? 오, 나. 긴장 많이 할까? 그래도 엄청 힘들진 않으시죠? 봐, 네. 쳐다보게 되지? 너 옆에 보고 있어? 하도 똑같아, 둘이 진짜. 몸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저요? 네. 원근아, 왜?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봐. 심박수가 높아서. 힘들수록 상체에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 다리만 가다가? 좋아졌네. 원근이는 오히려 뒤로 갈수록 자기가 페이스 찾았나 봐. 김민경님 올라가실게요. 파이팅! 얍. 안정적이네. 안 올라가네, 더 이상. 옆에 거는 지금 비슷하게 나온 거죠, 100? 오, 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걸음이 프로인데. 심박수가 선수 같아. 와, 진짜. 우리보다 낫다니까, 지금? 너무 평온하신데. 9분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9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거보다 낮아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네. 맘만 보고 끝난 느낌이시죠? 아니에요. 상대학력이라 해서 체중에 몇 퍼센트를 땡기냐, 상대로 보니까. 난 불리하네.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아니요, 안 쎄. 나 쎄요. 응? 이거 펀치력 보면 알아요, 쎄요. 나 안 쎄. 쎄. 제가 시작하고 신호를 드리면 힘을 꽉 쥐면서 5초간 유지할 거고 기록값이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자, 우왕력은 49.1. 전 전형진만 이기면 됩니다. 나만 이기면 된다고? 나도 너만 이기면 돼. 정말? 시작! 하나, 둘, 셋! 없어 보이는데? 45.4. 아, 너무 센 거네. 49 아니었어? 왼손이. 세네. 준비. 시작! 넷, 다섯. 53.3. 오, 세다. 왼손. 아, 졌다. 아르망. 아, 정말. 알겠어, 아르미. 잠깐만, 여기 있어. 힘 빼. 긴장하지 마세요. 시작! 하나, 오, 둘! 오른손 그런가 보다 얘는. 69.8. 오, 잘했네.
야. 다시 이서가 긴장하지 마. 다 뒤에 나니까. 잘 나오는 방법이 있나 여기 말. 잘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되냐? 배 힘 주고. 배에 힘을 주라고? 배에 힘 주고 엉덩이에 딱 조이고 딱 잡아당기. 아까 얘기해 주면 나. 너무. 우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지러워. 와, 막 하자마자 70 나오는 거 아니야, 눈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34.2. 나 원래 힘 별로 없어, 생각보다. 여자분들 30 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근지구력 검사인 윗몸 일으키기. 1급이 몇? 나이마다 다른데 50? 50개요? 하겠습니다. 아, 윗몸 일으키기 못하는데. 잘할 거 아니야.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다고? 아, 거짓말 하지 마, 진짜. 최근 들어서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 아, 그래, 최근 들어서라고 얘기해야지. 너 이거 말이 되지 않나? 시작! 1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시는데 올라갈 때는 양팔의 팔꿈치가 허벅지를 찍으시면 되고. 잘해. 너무 좋은데? 자, 허벅지 확실히 찍고. 아, 끝이다 이제. 아,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하나만 더. 오케이. 아, 힘들어. 22개 하셨습니다. 시작. 자세 너무 좋습니다. 얘는 꼭 못한다 그래도 잘한다. 안 되겠는데? 저기 속도가.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손 떼서 파울. 오케이, 잡지 말고, 오케이, 잡지 말고. 44개. 와, 많이 했다. 많이 했네. 야, 44개였으면. 진짜 좀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잠깐만. 아, 목에 지날 것 같은데 하다가. 욕심내지 마. 시작. 와. 빠르다. 어, 힘들어. 자, 손 확실히 붙이세요. 야, 손 떨어지지 않게. 아, 힘들어. 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이게. 아, 뭔지 알아. 그만. 45개입니다. 와, 많이 했네. 시작! 어, 여유 있다. 그래. 그래. 자, 손도 좀 더 올리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너는 너무 초반에 힘 뺏어서 뒤에 못 하는 거야. 자, 5초. 그만. 와, 대단한 것 같은데? 48개입니다. 와. 나도. 나도래. 나도. 이런다니까. 아니, 런닝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시작! 상체 유연성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10초! 마지막. 한 번 더 일어나면 돼. 한 번 더 일어나면 돼. 한 번만. 한 번 더 일어나면 돼. 됐어, 가. 아, 나이스. 55개 했습니다. 와! 와, 대박! 야! 몇 개 더 남았죠? 갑시다. 이제 3개. 이제 힘든 거는 없어요. 앉아, 몸 앞으로 굽힌. 쭉 미는데 무릎은 뜨면 안 되겠죠. 제가 3초를 셀 거예요. 못 버티면요? 못 버티면 바로. 팔이 길어야 유리한 거 아니에요? 킥복싱 할 때는? 근데 얘는 불리한데도 제일 잘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주먹 뻗어보세요. 핑계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팔이 짧아요. 네. 확실히 영향이 있긴 합니다. 뱉으면서 저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 뭐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7.2. 예? 마이너스예요. 발끝이 0이야. 발끝이 0이라고? 응. 그럼 우리 못하지. 시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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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3, 2, 1, 이렇게. 아, 여기까지예요. 6.6. 아. 1.6? 6.6. 6.6. 뭐, 6.6이라고 하는데, 1.6이라고 그래요. 누가 들어도 6.6이라고 제가 들렸는데. 차이가 좀 큰데요, 1과 6은? 바퀴가 쭉쭉 더더더더더더더더. 자, 무릎 펴고. 자, 무릎 펴고, 무릎 펴고. 16.3. 우와. 발 모으고. 아, 무릎이 자꾸 들리는 거 제가 눌러도 될까요? 예민하네. 닥칠 수 있어가지고. 아, 그래. 네. 오케이, 버틸게요, 버틸게요. 7.4. 야, 너 몇이냐? 발 모으고 가운데로 모으게요. 아, 아파. 아이고, 아팠다. 못 걸으면 안 돼. 뒤에 또 있어. 이따 수업해야 된다. 응, 오케이, 오케이. 밑에 손 닿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우와. 18.5. 우와. 랜덤으로 삑 하는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삑 소리와 동시에 바로 딱 찍으시면 돼요. 이거는 보통 한 0.2초 때 나오면 빠르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안 떴죠? 안 떴죠? 한번 연습해보고 갈까요? 하나, 둘, 셋, 짠! 오, 됐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떼는 것만. 오! 0.402초. 아, 됐다. 붙이고 있던 발이 양발이 무조건 떨어져야 돼. 네, 양발이 다 떨어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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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은근히! 나 느린데? 0.322초. 0.309초. 우와! 빠르다! 누가 언제 이렇게 하는 거야? 카메라요. 제자리 멀리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라인에서 뛰시는 분들은 기록이 조금 낮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잘 뛸수록 3번 라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누님 뒤로 나오셔야죠. 난 멀리 못 뛰어. 2번에서. 1번 갈까요? 나를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야? 나는 못 뛰어. 자, 편하실 때 점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점프! 아. 139. 아, 됐다. 아, 됐다. 아유. 하나. 와, 너 안 되겠다, 이제. 엉덩이를 들어. 그런 것 같긴 한데. 어, 너 웃음 포인트 미세하게 넘어갔어. 아. 자, 야, 하나. 진지하고 있는데? 둘. 세. 아니, 어디 가요? 아니. 세. 아니, 어디 가요? 아니. 세. 아니, 어디 가요? 아니. 셋 해야죠, 오늘.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왜, 안 세준다, 우리 그러면? 아니, 해주세요, 하나, 셋 해주세요. 하나, 자, 둘, 셋, 뿅! 뿅. 야! 아니. 야, 이 타이밍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해볼까? 아,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뿅! 아, 그. 됐어? 앞으로 한 칸만 이동할게요. 민서가. 네? 괜찮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뿅! 와! 야, 지금이 제일 좋았다. 야! 우와, 좋았다. 250.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1등급이다. 1등급이라고요? 네. 몇이 1등급이에요? 한 233 정도? 난 거기 1등급만 있으면 돼. 라인 밟지 마세요. 라인 밟지 마세요. 또 이건 또 예민하네. 라인 밟지 마세요. 아, 이건 또 예민하구나. 오케이. 우와. 226. 아, 이게 어려워. 아, 예, 그래요? 움직이지 않게. 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뭐야, 저렇게 좋았다고? 263. 우와. 너무 뿌듯해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결과 나왔고요. 자, 등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급 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체력 6가지가 골고루 다 좋아야 돼서 1등급은 한 3-4%밖에 안 되거든요. 참가증 권민성님, 김민경님. 네, 저 심폐지구력이 꽝이네요, 완전. 아마 권민성님은 다 좋으신데 유연성 때문에 등급을 못 받으신 거예요. 아~ 오늘 1등급이 있습니다. 오~ 네. 1등급이 있어요? 김원근님. 오. 김원근님은 2등급이에요. 와, 원근이가 2등급이야? 전영진님이 2등급, 전희진님이 1등급입니다. 와~ 이런 체력 측정을 다 받으시고 본인의 운동을 본인한테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다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아, 진짜로 되게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고 되게 내 체력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근지구력만 좀 높게 나왔으면 1등급 나왔겠네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저는 근지구력만 조금 올라왔어요. 6개만 더 했으면. 네. 우리 맞둥이 여러분들도 방역수칙 지키면서 안전하게 체력 측정도 하고 자극받아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건강해져요. 쌀국수 좋아해? 먹어봤는데. 국수 주문해도 돼요? 국수는 각자 거기에 넣어서 먹자. 국수 괜찮아요? 우와.
고수 향이 너무 좋아요.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 진짜 고수 좋아하더라고. 지금 숲 속에 있는 것 같아. 표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먹어보자. 왜 고수를 이렇게 집어서 먹어? 여기 담궈가지고 좀 퍼지게 해서 먹지. 이거 사람이 먹는 음식 맞죠? 저 사람 먹잖아. 표정 봐. 맞아, 처음 먹으면 나 처음 먹으면 못 먹어, 잘. 약간 피톤치드 같은 향 속에 있는 느낌? 나쁘지 않은데? 어? 다를 수가 있군요. 잘 먹네, 고수를. 이것도 맛있네. 맛있게. 오늘 뭐 자기 등급 만족하십니까? 저는 체력 등급 한 4등급 나올 줄 알았어요. 와, 근데 1등급 진짜, 받았다. 진짜. 1등급이 저렇게 얘기할 거 되게 애매했다, 그지? 저는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와서 직접. 아, 승부욕이 있어. 원근이. 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기를 쓰고 하던데요. 오! 꼭 그거를 내보내주셔야 돼요. 유연성 때문에 등급을 못 받았다. 이거를 꼭 내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잘 놀고 잘 먹었습니다. 이게 분노의 지금 니킥이 느껴져. 이 영상도 보고 저 영상도 보면 오늘 운동 끝!